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영재 이사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투자 전략 가져가야 될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이슈는 전체 시장에 관한 것인데요. 단기적으로 지수 관련 대형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10월 들어서 전체 시장의 하락을 유발했던 악재가 많이 있었는데요. 원달러 환율 상승, 유가 상승, 인플레이션 장기화에 따른 출구 전략 조기 실행 우려감, 그리고 제조업 종목들의 무차별적인 약세와 콘텐츠 종목들의 상대적 강세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료들 중 일부에서 대형주의 유리한 상황으로 반전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원달러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12일 1200원을 돌파하기도 했지만 그 이후 꾸준히 하락하며 이제는 1167원과 1168원대를 넘나들며 고점 대비 약 32원 하락하였습니다. 이에 코스피 수급 상황도 변하고 있는데 외국인이 다시 순매수로 전환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기관도 적극적으로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10월 15일부터 약 1800억 원 순매수를 기록 중에 있고 기관은 2500억 원 순매수 중인데 개인만 홀로 4500억 원 순매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상대적으로 적어 최근 시장을 주도했던 미디어, 콘텐츠, 메타버스 관련주에서 고점 기록 후 하락하는 종목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데요. 어제만 해도 게임주인 게임빌이 12.9% 급락했고 메타버스 관련주인 청남러닝이 5.4% 하락, 그리고 드라마 관련주인 에이스토리가 19.8%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물론 최근 시장을 주도했던 모든 종목이 다 조정을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주도주들이 조정을 시작하는 조짐을 보인다는 것은 투자자들의 투심이 이동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11월 11일 진행되는 옵션 만기에서는 외국인이 대형주에 유리한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외국인이 옵션 포지션의 경우 전반적으로 상승 방향으로 구축하고 있고요. 코스피 200 선물이 외곽역인 429관을 넘어서는 순간 수익이 급격히 늘어나는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는 동시에 380에서 419관에서는 양매도 포지션으로서 지수 박스권을 형성하면 수익이 나는 구조로 포지션을 설정해 놓음으로써 최소한 지수 급락 가능성 현재로서는 크지 않다고 판단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가 장중 바닥인 2901포인트에서 약 4.1% 정도 반등했지만 아직도 많은 종목들이 큰 반등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점도 대형주에 대한 관심 이동이 나타날 수 있는 요건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코스피 시총 50인의 종목들 중 8월 말 이후 8%를 초과하는 하락률을 기록하는 종목은 15개인데요. 이들 종목들 중에서 단기 수급이 쏠리면서 큰 시세를 형성한 후 하락하는 종목들을 제외하고도 많은 종목들이 아직도 낙폭 과대한 수준의 주가가 머무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닥에서 주가가 반등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외국인 수급이 확실하게 개선 중인 종목들에 대해서는 현재 시점에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단기적으로 지수 관련 대형주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자, 그러면 어떤 종목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반등이 미미한 대형주 중에서 주목하고 있는 종목은 삼성물산입니다. 먼저 삼성물산은 8월 말 이후 9.8% 하락한 상태로서 최근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 한 달 동안 622억 원, 주식수로는 51만여 주를 순매수 중입니다. 외국인이 삼성물산을 지속적으로 순매수하는 원인으로는 실적이 좋아짐에도 주가가 상승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3분기 예상 영업이익은 3,159억 원으로서 전년 대비 46.6%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4분기 예상 영업이익은 3,365억 원으로 전년 대비 31.2%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실적과 함께 사업 부분별로도 추가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데요. 한동안 신규 분양이 저조했던 주택 부분의 분양이 올해부터 다시 평년 이상 수준으로 재개되었고 그리고 지분 43.4%를 보유해 연결로 실적이 잡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실적 성장 또한 삼성물산 주가를 반등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다양한 품목을 트레이딩하는 종합상사의 경우에도 글로벌하게 진행되고 있는 원자재 가격 상승을 바탕으로
영업이익률 신장이 나타나고 있는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삼성물산의 패션 부분과 리조트 사업, 급식 사업은 코로나19 이후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수혜가 예상되는 부분으로서 주가 반등의 플러스 알파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 가능합니다. 여기 유가 상승으로 해외 수주가 많은 해외 건설 부분에서의 플랜트 수주 가능성이 높아진 것도 역시 플러스 알파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볼 때 저평가로 볼 수 있는데요. 삼성그룹의 지주사 격인 삼성물산을 평가하는 방식인 순자산가치 대비 할인율 수준이 현재 64%까지 확대되면서 역사적 최고 할인율을 기록 중이며 다른 그룹사 지주사 대비로도 할인율이 높아서 계리율 축소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현재 시점에서 반등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라고 결론내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관심 종목 삼성물산 제시해 주셨는데요. 실적이 좋은 데다 그리고 주가가 낮아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